안녕하세요. 제로토이의 제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핫가이더와 쿨가이더입니다. 드디어 이 헬로카보 삼바의 최종 진화를 할 수 있는 이 킹가이더가 발매가 되었는데 다른 삼바 캐릭터와는 다르게 이 핫가이더와 쿨가이더가 합체를 해서 하나의 로봇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 킹가이더 이전에 그 합체 전 모습인 핫가이더와 쿨가이더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렇게 핫가이더와 쿨가이더의 비클 형태입니다. 이 비클은 기존 제품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외형인데 굉장히 이 전형적인 삼바 캐릭터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자,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핫가이더의 비클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그리고 덩치가 꽤 있는 편이에요. 자, 이름처럼 굉장히 핫한 느낌의 붉은색 컬러링과 초록색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는데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지금 이 킹가이더가 발매된 날짜가 오늘 크리스마스거든요. 어쩌다 보니 굉장히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의 그런 컬러링을 가진 비클이 이렇게 나와줬네요. 어쨌든 컨셉 자체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크레인 차량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이 공사장에 있는 그런 크레인 트럭보다는 약간 이 크레인 모습을 한 SF 차량 같은 느낌으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크레인 차량이라고 하면은 앞부분은 없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서 회전이 되는 그런 기믹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일단 늘어나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크레인 때문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변신 기믹 때문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는 아이고 걸렸네요. 네. 일단은 이 크레인 상태에서 모양만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이렇게 사다리차라든가 안쪽에 이런 크레인 모양의 갈고리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자 눈치채신 분이라면은 뭔가 기존의 삼바 캐릭터하고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시겠죠. 네. 이 가운데 사이렌이 없습니다.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던 이런 사이렌 버튼이 없는데 이번 킹가이더는 아무래도 그 변신과 합체를 중점으로 둔 제품이기 때문에 이 기믹이 아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설명서에도 요 가운데 요 버튼 기믹이 이번 킹가이더는 없다라고 이제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팩은 호환은 가능한데 요 기믹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있든 없든 어쨌든 합체 변신이 가능한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약간 일장일단으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자 전체적으로 외형도 꽤 묵직하고 나쁘지 않은 그런 비클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쿨가이더입니다. 자 이렇게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오셨고요.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자 그리고 윗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뒷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아이고 아래쪽에 이렇게 빠져버렸네요.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헬로카봇에서 자주 보이던 그런 트럭 형태의 비클로 나와준 것 같네요. 이 앞서 설명드렸던 핫가이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름인데 이 마치 이 두 제품을 보면은 가오가이거의 그 초룡신이 있죠. 예, 초룡신의 염룡과 빅룡 같은 그런 컨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트럭의 모습인데 전체적인 컨셉은 냉동 탑차입니다. 네, 이 뒷부분이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제 냉동 탑차 거대한 냉장고를 싣고 다니는 그런 탑차처럼 보여지는데 뒤쪽에도 이렇게 뭔가 그 컨테이너 같은 문이 있는데 따로 열리진 않습니다. 모양만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도 아까 크레인 같은 경우 이제 핫가이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현실에 없는 SF적인 면모가 더 강했다면은 이 쿨가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몰딩 때문에 이게 현실 차량 그 현실 트럭에도 있을 법한 몰딩이죠. 이런 부분을 조금 살려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핫가이더에 비하면 조금 더 현실에 있을 법한 트럭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면도 굉장히 익숙한 트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옆쪽에도 이렇게 문짝이 양쪽에 다 달려 있는데 몰딩이 상당히 섬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헬로카봇 마크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바퀴 몰딩이라든가 전체적인 외형이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핫가이더보다 이 쿨가이더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당히 밸런스도 좋고 그리고 묵직한 게 상당히 이 가지고 놀기도 좋은 것 같네요. 어디 하나 뭐 빠지는 부분도 없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뭐 바퀴도 잘 굴러가고 아까 핫가이더도 어쨌든 잘 굴러갔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쿨 가이더가 나와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두 제품 모두 비클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각각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핫가이더와 쿨 가이더 헬로카봇 변신. 자 먼저 이 핫가이더의 옆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곡괭이가 하나 있죠. 이 곡괭이를 빼주시고 그리고 이 옆쪽에도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그 왜 땅 팔 때 드드드드드 하는 그런 공구 같은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일단 옆에다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역시나 삼바 때처럼 이 등짐을 떼줘야 되는데 한 덩어리가 아니라 두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크레인부터 떼주고 이 크레인이 이제 서브메카로 변형하는 형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덩이가 더 남죠. 이 한 덩이는 이제 로봇 모드 때 쓰입니다. 일단 요거부터 변신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눠 주시고요. 그럼 요런 형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이 아랫부분을 내려주듯이 이렇게 펼쳐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주 간단하게 팔 부분이 완성이 됐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 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팔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로봇 본체. 자, 여기는 일단 이 옆부분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 조인트에다가 결합을 해 주시고요. 여기도 떼서 이쪽에다가 결합. 이 상태에서 이 앞부분을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회전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핫가이더의 발이 되는데 자 빼주실 때 이런 식으로 이중 힌지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잡아서 빼준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고 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에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를 서로 맞물리도록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먼저 이렇게 빼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여기 이 조인트 여기다가 결합 이렇게 해주면은 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각도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의 뒷부분 보시면 여기 뒤에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쪽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자, 머리를 꺼내 줄 텐데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을 꾹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머리가 그 안쪽에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올려주시고 아까 빼놨던 요 팔 파츠가 있죠. 요 팔 파츠가 손이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결합을 얍 시켜주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가 뻑뻑해요. 어우 굉장히 뻑뻑합니다. 여기 자 여기도 힘을 줘서 네, 이런 식으로 비틀듯이 이렇게 넣어주면은 쉽게 들어갑니다. 어쨌든 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다음은 크레인. 크레인에 보시면은 옆쪽에 이런 식으로 발이 있죠. 이 발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주시고요. 여기도 아래쪽으로. 자, 반대도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 주시고 여기도 아래로 이렇게 내려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앙증맞은 발이 나오게 됐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얼굴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늘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크레인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그 공룡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아래쪽에 빈틈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공룡을 꺼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공룡 머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꺼내서 꼬리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요 세 개의 파츠 자 보시면은 이 파츠는 방패가 됩니다. 이렇게 조인트를 꺼내서 여기
핫가이더의 이쪽 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무기는 여기 조인트 이 손에다가 일단 이런 식으로 장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장착을 네, 시켜 주면은 이렇게 핫가이더와 서브메카 브라키레인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일단 핫가이더와 브라키레인은 요 상태로 주시고요. 자, 다음은 바로 쿨가이더입니다. 자, 쿨가이더는 옆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전부 다 일단은 빼주시고요.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시고, 여기도 아래쪽에 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총도 다 분리를 시켜줘서 옆에다 잠깐 두시고요. 자, 그리고 쌈바 캐릭터답게 이번에도 이 등짐을 바꿔줘야 되는데, 자, 여기도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일단 변형을 시킬 텐데, 자, 간단합니다. 똑같아요, 일단.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주시고, 자, 여기 팔이 있죠? 이 팔 부분을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팔이 완성이 됩니다. 자, 반대쪽도 여기 잡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면 아주 간단하게 두 개의 팔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쿨가이더. 자, 쿨가이더 뒤쪽에 여기 이 부분을 똑같이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자, 분리시켜서 옆에다 잠깐 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 일단 변형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내려서 아래쪽으로 접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스커트, 이 스커트 부분을 잠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트럭의 앞부분, 앞부분을 이렇게 꺾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스커트를 잠깐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 발, 이 발 부분을 이런 식으로 꺼내주도록 합니다. 여기 틈이 있어요. 여기를 손을 넣고 이렇게 꺼내주면은 이런 식으로 하체가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각도에 맞춰가지고 분리를 시켜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하반신도 간단하게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머리를 꺼내줄 텐데 머리도 똑같이 여기를 눌러주면은 아이고 벌써 나왔네요. 눌러주면은 이렇게 머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네, 어쨌든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이 팔, 이 팔도 똑같이 핫가이더처럼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꽤나 뻑뻑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로봇 모드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빼놨던 이 등짐.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두 개가 되죠. 자, 이 부분은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일단 이 트리 카고부터. 자, 보시면 여기에 머리가 있습니다. 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잠깐 이 상태로 두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 부분, 그리고 이 가운데 힌지가 있죠.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접어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발이 이렇게 있는데 이 뒷발은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앞발은 이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회전을 시켜주시고, 여기도 앞발을 이렇게 회전시켜주시면은 이런 상태로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 트리케라톱스의 머리, 이 머리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가 이렇게 꺾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꺾어서 이런 식으로 트리케라톱스의 머리가 이쪽으로 오도록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주고 뿔 부분을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꼬리 부분을 열어주면은 이렇게 서브메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쿨가이더와 트리카고가 완성이 되는데, 아까 빼놨던 이 파츠들 있죠? 이런 파츠들. 자, 일단은 이 무기부터. 무기는 일단은 한쪽이 지금 다른 쪽에다가 일단 겹쳐놔야 돼요. 보시면은 자, 일단은 이 손에다가 이 거대한 총을 하나 끼워주고, 그리고 한쪽에는 일단 이 둘 중에 이걸 껴놓을까요? 네, 이걸 잠깐 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가 남는 거는 그냥 원하시는 데다 일단은 임시적으로 껴놓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빼놓으셔도 돼요. 저는 일단 여기다 껴놓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요런 파츠가 있습니다. 자, 요런 파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 조인트를 서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안쪽에다가 네,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가 되죠. 요 상태에서 이 머리뿔도 이렇게 내려주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쪽에 조인트가 있어요. 자, 이 조인트를 그러고 보니까 이 조인트를 활용하려면은 이 부분을 떼야겠네요. 잠시 이 총은 옆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 구멍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핫가이더와 쿨가이더 그리고 각각의 서브 메카인 브라키레인과 트리카고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를 샀는데 하나가 더 들어있는 뭔가 원 플러스 원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자, 그럼 일단 핫가이더와 쿨가이더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핫가이더의 로봇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정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옆모습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는데 사실 핫가이더라는 이름 때문에 변신 후에 빨간색이 더 많아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빨간색보다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초록색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거기다 빨간색이 양쪽에 있는 팔로 가게 되고 얼굴도 일단 빨간색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진짜 크리스마스 특집 로봇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컬러링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그런 컬러링으로 나와줬습니다. 근데 일단 비율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요. 얼굴도 굉장히 작은데 일단 잘생겼어요. 그리고 묘하게 원숭이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안쪽에 보이시나요? 네, 좀 확대를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보면은 자 뭔가 얼굴이 잘생겨서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이 가운데 있는 코 때문에 약간 원숭이스러운 그런 외형을 가진 것도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얼굴이 작아서 그런지 전체적인 비율이 굉장히 넓어 보이거든요. 어깨도 일단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몸체 그리고 다리까지의 그 비율이 뭔가 1:1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비율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안 좋다기보다는 되게 특이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꺾여져 있는 이런 각도, 이 각도까지 나름 스탠딩을 위해서 세심하게 잡아준 것 같네요. 이 상태에서 가동을 잠깐 좀 살펴보면 일단 머리도 네, 머리는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좀 뻑뻑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팔은 이런 식으로 라쳇 관절로 되어 있어서 360도 회전이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여기 이쪽에 축관절이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따로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쪽에 그 팔꿈치 관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요 정도만 살짝 움직이고 팔꿈치는 안쪽으로 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 요 정도까지만 이거보다 더 되겠죠? 네, 요 정도까지 완전히 접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동이 좀 제한되고요. 허리 가동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 부분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일단 다리 가동은 이런 식으로 꽤나 뻑뻑한 라쳇 관절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저도 힘을 꽤 쓰고 있는데 상당히 뻑뻑합니다. 네, 굉장히 튼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네, 요 정도까지 나름 가동 폭이 꽤나 나오는 편이죠. 자,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 관절은 이렇게 정식한 90도에서 조금 더 꺾이는 수준, 이런 수준으로 꺾임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발목은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여기 고정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 핫가이더의 서브메카 바로 이 브라키레인입니다. 이게 사실 여지껏 나왔던 삼바들이 전부 다 서브메카들이 전부 다 그 특정 동물을 표현을 해줬는데 드디어 공룡이 나왔습니다. 네. 공룡은 언제나 흥행 보증 수표죠. 이런 식으로 이 브라키레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알 수 있다시피 아무래도 그 공룡의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모티브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꼬리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몸체라든가 다리 그리고 이 길다란 목만 봐도 브라키사우루스죠. 제가 요거를 안 늘렸네요.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요거까지 늘려주셔야 완벽한
브라키 레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룡스러운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빨간색에 여기 헬로카본 마크도 그대로 그려져 있고, 특히나 이 얼굴이 그럴싸하게 또 나와줬어요. 이렇게. 안쪽에 이 크레인, 요게 되게 혓바닥 같죠? 네. 이런 식으로 꽤나 영리하게 조형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양쪽에 그 부분이 합쳐지면서 브라키사우루스의 머리를 표현하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 핫가이더의 좀 부족한 색이었던 빨간색을 이 브라키사우루스가 조금 더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삼바모드를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바모드를 위해서는 머리를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번엔 꽤나 뻑뻑하네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일단 이 상태에서 잠깐 옆에다가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몸체를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있죠. 이 꼬리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시고요. 팔다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 발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먼저 1차적으로 한번 꺾어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되게 앙증맞은 백팩이 됐죠.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 브라키 레인의 머리. 이 머리 부분을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 아래쪽에 턱을 안쪽까지 이렇게 안 보이도록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 백팩에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있고 여기에도 조인트가 있죠. 이 뒷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무기를 지금 빼놨어요. 이 무기는 여기에 결합이 됩니다. 여기. 자, 일단은 백팩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는데 이 부분이 꽤나 뻑뻑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좀 쓰셔야 돼요. 헛! 자, 네. 여기가 잘 안 들어. 이럴 줄 알았다. 이, 제 거는 왼쪽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꽤나 뻑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붙여주고 여기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만 내려주시면은 백팩 합체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요 무기 두 개. 자, 보시면은 여기 조인트가 있죠. 이쪽,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반대쪽은 여기, 이쪽 망치 같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요 부분은 이대로 여기 보시면 이런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를 여기다가 이 손에다가 이렇게 합쳐주면은 자, 이렇게 핫가이더의 삼바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백팩의 힘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형태거든요. 왜냐면은 백팩이 생각보다 작아요. 기존에 있던 그 삼바 캐릭터들은 백팩이 진짜 거의 이만했죠. 네. 그래서 티가 확 났는데 이번 핫가이더의 백팩은 작기도 작거니와 여기 이 머리에 보시면은 지금 얼굴에 이렇게 쓰여졌는데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모자를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삼바들은 약간 투구를 썼다 하면은 이번 핫가이더의 요 부분은 약간 그냥 일반적인 캡을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아예 삼바 모드가 아닌 일반 형태보다 현재 이 삼바 모드가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보기가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양쪽에 이렇게 캐논이 달려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캐논인지 아니면은 곡괭이하고 뭔가 공사판 거기서 쓰이는 그런 도구인지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어깨에 달아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도 이렇게 총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동은 당연히 똑같고요. 일단 외형적으로는 살짝만 바뀐, 그러니까 이 얼굴 부분과 이 백팩 부분이 살짝만 바뀐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쿨가이더의 로봇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정면은 요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요런 모습. 그리고 뒷모습은 요런 식으로 나와줬는데 일단 외형 자체는 핫가이더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조형이에요. 근데 여기 다리 부분이라든가 다른 이제 몸체 세세한 부분은 조금 다르게 나와줬습니다. 어쨌든 두 개가 합체하는 약간 쌍둥이 같은 설정이기 때문에
비슷한 게 당연하죠.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 쿨가이드의 색감이 훨씬 더 핫가이더보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얼굴도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 쿨가이더 쪽이 조금 더 잘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숭이 같은 얼굴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로봇스러운 얼굴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그리고 쿨가이더라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그 차가운 색만 쓴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 다채롭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이 파란색과 이 회색, 이게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은 조합입니다. 예전에 타사의 그 지하철이 로봇으로 변신하는 그런 로봇이 있었죠. 네. 메트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어쨌든 그 메트론과 비슷한 색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색과 파란색. 하지만 이 쿨가이더는 트럭이라는 거. 네. 어쨌든 전체적인 외형이 일단 핫가이더보다는 저는 쿨가이더 쪽이 좀 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깨도 굉장히 듬직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셨는데, 일단 가동 자체는 핫가이더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얼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똑같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축관절이 없는 거랑 그 똑같아가지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살짝 움직이고 팔꿈치가 안쪽으로만 굽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도 당연히 안 움직이고요. 다만 이쪽은 사이드 스커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고관절. 고관절은 이렇게 이 정도로 뻗을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핫가이더보다 조금 더 많이 뻗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이게 사이드 스커트 때문에 걸려가지고, 원래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걸려가지고 여기까지만 올라갑니다. 더 올리면은 사이드 스커트에 좀 간섭이 돼서 여기가 좀 위험해요. 네. 자, 그리고 역시나 여기에도 그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은 되는데 제 거는 네, 돌아가네요. 여기가 좀 중간에 뻑뻑하게 딱 여기서 멈추는 게 있어가지고 안 돌아가나 했는데 돌아갑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축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은 요 정도까지 정직한 90도로 딱 맞아떨어지도록 꺾임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발 부분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요. 변신 기믹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쿨가이더의 로봇 모드였고요. 자, 그리고 쿨가이더의 서브메카인 트리카고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트리케라톱스를 모티브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카고라는 단어를 붙였죠. 화물. 네. 이 쿨가이더 자체가 화물차로 변하기 때문에 괜찮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트리카고. 아까 브라키레인도 브라키오사우루스와 크레인을 합친 합성어죠. 네. 이 트리카고도 그런 느낌으로 이름을 지어준 것 같은데, 센스가 남다르네요, 진짜. 괜찮은 말장난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전체적인 외형은 이렇게 나와줬는데, 사실, 트리케라톱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황소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네, 불스. 네. 왜냐면은, 여지껏 나온 이 트리케라톱스가 대부분 이 목이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번 트리케라톱스는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황소의 느낌이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트리케라톱스, 그러니까 이름이 트리카고가 아니었으면은 그냥 황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조금 내 외형이 듬직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부진 형태로 나와줬는데 안쪽에도 색감이 상당히 훌륭하죠. 참고로 이 백팩 자체도 다른 삼바 캐릭터들과 호환은 가능합니다. 호환은 가능한데 그 기능이 없죠. 이 버튼 기능은 없습니다. 뭐 어쨌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삼바 모드로 변신을 시켜볼 텐데요. 자, 일단은 자, 먼저 이 뒤쪽에 있는 이 꼬리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일단 머리 부분을 이렇게 이 상태로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도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 트리케라톱스의 머리를 회전시켜준 다음에 요런 식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내려주실 때 조심하는 게,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 조인트에 맞춰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이런 백팩 형태가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쿨가이더의 등쪽 이 부분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머리 부분을 먼저 씌운 다음에 이 뒤쪽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요 파츠가 있죠. 요 파츠를 여기 이 뒤쪽에 있는 조인트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겹쳐 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이렇게 이 조인트에다가 결합을 시켜 주면은 이렇게 쿨가이더의 삼바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핫가이더보다 훨씬 더 삼바 모드로 변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이네요. 여기는 진짜 뭔가 투구를 쓴 것 같은, 기존에 있던 삼바 캐릭터들과 거의 흡사한 변신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프로포션도 거의 비슷하죠. 네, 이런 식으로 진짜 트리케라톱스의 머리가 아주 거대하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얼굴이 부각되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잘 맞고 이 뒤쪽에 있는 백팩도 크게 거슬리지 않은 형태에서 변형이 된 게 상당히 훌륭한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이 쿨가이더 쪽이 조금 더 외형적으로 완성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색 밸런스도 훌륭하고 프로포션도 괜찮네요. 이야, 이거. 그리고 뒤쪽에도 이 백팩이 지금 최소한으로 돼 있죠. 뭐 역시나 다른 삼바 캐릭터에 비해서는 이렇게 큰 건 아니고 적당히 그 사이즈를 줄인 그런 형태긴 한데, 덕분에 밸런스적으로는 훨씬 더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뒤에 버튼 누르는 기믹, 버튼을 눌러서 이 가슴팍이 나오는 기믹은 없다는 것. 그냥 애초에 요 가슴팍, 요 클리어 파츠, 요 상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이 부분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요 기믹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사실 이 캐릭터들은 요 기믹 핵심이 아니죠. 네. 당연히 다른 기믹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쿨가이더의 삼바 모드가 나와줬고요. 자, 먼저 설명드렸던 핫가이더와 함께, 오, 이렇게 보니까, 원 플러스 원 같은 느낌도 들고, 진짜 초령신이 생각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염룡과 빅룡, 핫가이더와 쿨가이더, 컨셉도 비슷하죠. 네. 거기다가 둘 다 공룡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브라키오사루스 나왔고 트리케라톱스 나왔으니 당연히 언젠가는 티렉스도 나오겠죠. 나올까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 상태에서 이 두 대의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이전에 나왔던 삼바 캐릭터들과 거의 흡사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핫가이더와 쿨가이더 리뷰였습니다. 각각 컨셉도 다르고 특징도 많이 다른 형태로 나오셨는데, 이 두 개가 합체를 한다고 하니 꽤나 신기할 따름입니다. 거기다가 합체가 되지만 이 각각의 기체의 프로포션이 막 망가지거나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야, 이게 세상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이제 국산 완구가 합체 변신까지 염두를 해 두는데 프로포션마저 완벽한 그런 형태를 잘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기쁘네요. 뭐 어쨌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다음 리뷰는 바로 이 두 제품의 합체 모습, 킹 가이더로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리뷰까지 저는 킹 가이드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리뷰까지 안녕히 계세요.